우리 교토 국제고의 우승 문제를 제가 오프닝에서 다뤘는데요. 독도 문제를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도.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독도 문제를 진상 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건 나라 영토에 대한 문제고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넘겨줄 판이다라고 걱정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태스크. 기시다와의 마지막 합의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시다가 9월 초에 방한해서 정상화하게 되면 윤석열이 영유권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발언이 나올 겁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어떤 얘기를 듣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하철에 특히 안국역 부근에서 독도 조형물이 아무 소리도 없이 철거됐습니다. 전쟁 기념관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가 일선군에 배포됐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독도의 방어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국방부에서 뭐 비공개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독도 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씩 하는 훈련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올해에는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독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주권과 영토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KBS 공영방송에서 8.15 광복절 날 김이가요가 연주되고 김이가요가 나오고 이게 무슨 행각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뭐 밀정이다, 친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요 주인이 아니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민족 반역자이고 국가의 역적입니다. 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특히 이영훈 씨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역설했던 사람들이고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 교육기관의 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독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울릉도에서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약 87k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상국 울릉도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에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면 바로 그것이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토 편입의 근거인 것이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성이 오키섬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157km나 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울릉도에서는 육안으로 보인 것이 바로 독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독도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뭡니까? 어업 활동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되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독도에 우리는 거주민 한명 산다 그러는데요. 독도 방어훈련을 왜 해왔겠습니까? 그것을 일명 실효적 지배라 그러는데요. 하여튼 간에.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의 조선시대에 삼척 영장이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이 장안상 씨요. 박세당이 독도를 밝혔습니다. 장안상의 울릉도 사적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비계이고, 구름 걷힌 날 산에 들어가 보니 동남쪽 울릉도 동남쪽 여러분 다 나오셔도 해도 나오잖아요. 섬이 하나가 희미하게 있다. 이것은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는 거리는 300여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박세당 씨도 박세당이란 분도 우산도를 독도라고 지칭했다라고 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한번큰 바람이 불면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이 1967년도에 쓴 자료에는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공식 지도, 교기도에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을까요? 우리의 땅이라고 한 것은 바로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제국 시대라고 하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서 마치 뭐 망하는 나라라고 그랬지만 대한제국 시대는 실제로 경제도 발달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워싱턴 거리와 동일하게 정방향으로 해서 거리도 하고 전차와 그리고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무역 박람회도 나갔던 상당히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지 무력에 대한 문제, 이러한 군사 기술이라든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우리가 병탄당했을 뿐이지 나라로서 하나의 중요한 굳건한 틀을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계몽군주 국가의 형태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이 대한제국 시대에 1900년 10월 25일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반포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국의 군부 행정체계에 편입합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죠. 바로 행정력이 미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국가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이 거기에 또 곡물도 상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이 발틱 함대, 거대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독도를 일본이 강제로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침략한 것이죠. 병탄한 하나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계속해서 증명했습니다. 1943년도 카이로 선언, 미국과 영국, 중국의 처칠과 루스벨트, 그리고 장계석 세 사람이 만나서 한 카이로 선언, 또 그 이후에 포스담 선언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장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제한했습니다. 독도는 없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은 1946년 1월 29일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시했습니다. 근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이. 이승만 때는 더했죠. 이승만 때는 아예 이승만 정부 시절 독도에 일본들이 일본 어선이 근접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일본이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울릉도, 독도, 제주도로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했습니다.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를 포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일본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외교적 용어지만 사실상 국가의 영토로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지만 그 독도는 우리가 지배해왔습니다. 독도 방위군도 있었고요. 훈련도 했었고 그리고 행정력이 독도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행정력이 동시에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효적 지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일본은 1970년대 이후부터 독도를 자기네 나라에 편입시키고 교과서에도 최근에 와서는 80년대 이후에는 교과서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극우주의 형태, 국가주의 형태가 다시 나타나는 역사와 기회를 같이 합니다. 일본이 극우주의적, 국가주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배양하면서 일본의 청소년들,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마치 자기네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한국은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아니라 우겨낼까요? 바로 거기는 식민지 지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1905년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고 침략해서 독도까지 먹어 삼킨 겁니다. 바로 식민지 지배 때부터 자기네도 영토가 된 것이죠.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게 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것이고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투쟁을 우리가 높이 지켜들고 그래서 일본과 40년의 역사전쟁을 했다. 의병투쟁부터 해서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체성을 내세우면 독도는 바로 한국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일본 패망 이후에 독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행정력으로 지배해왔습니다. 우리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때 와서 지금 와서 독도 논쟁과 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갖추게 되면은 전혀 이러한 분쟁과 논쟁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어중간한, 어중쩡한 그리고 마치 넘겨줄 듯한 독도를 확실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민족 반역자국 그리고 주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닙니다. 그건 일본 가서 살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논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 마음속에 아련한 그리고 과거 일제 식민지 지배에 고생하고 수탈당했던 우리 조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우리 민족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문제가 바로 독도에 있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이고 주권의 상징이다.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우리 김태형 소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지금 인혁당 사건이 다시 소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과거에 박정희 때 최악의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이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이들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 인혁당의 재판과 사건이 조작됐다, 고문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박정희 정권 때 김일성 정권과 특히 박정희 때 말기에 가서 김일성 북한 정권과 대결한다는 의미에서 반공, 반복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게 윤석열 통일 독톤이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상당수의 오피니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일 밀정 정권에서 이제는 반공, 조작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개입해갖고 하나의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와 과거에 했었던 반북, 반공 국가로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뭐 계엄령 얘기도 나오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네, 하여튼 대단한 정권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바로 멸망에 가고 말기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김장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419원. 지난달보다 무려 39.72% 올랐습니다. 시금치 100g당 3,729원. 지난해보다 53.6%. 지난달보다는 무려 114.3% 뛰어 올랐습니다. 풋고추 2,131원, 당근 1kg에 6,782원. 어마어마한 살인적인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참 집에서 밥 해먹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석 물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이렇게 물가가 뛰면은 추석 물가 잡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회의도 하고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직 김건희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특검법을 어떻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냐, 탄핵을 어떻게 당하지 않을 것이냐, 계엄령을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가와 생활고에 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입에 올려놓기도 싫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진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 좌절됐습니다. 네. 윤석열의 방통위 장악, 방송 장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방통위 2인만으로 뚝딱뚝딱 해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시켰죠. 10시간 만에 후딱후딱 93명의 응모자들을 10시간 만에 검토해서 자신들이 내정해놓은 사람들을 방문진, MBC의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지만 이것은 결격사유가 있다. 법원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것을 야권 인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임명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계엄령 되게 하고 싶을 겁니다. 왜? 사법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문진의 기존 인사들, 이사들은요, 이 후임 이사들이 선정될 때까지 임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MBC의 현재 그 안영준 사장은 계속해서 임기를 지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항고합니다. 방통위에서 항고하겠다 그러는데 항고심도 뭐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워낙 터무니없게 방통위의 이준숙 체제가 2인 체제가 거의 방송 구태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도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만약에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리게 되면요. 이 방통위 측이 승소할 때까지 MBC 체제는 유지됩니다. 대법원까지 최소 1년 내지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MBC 지키기가 하나하나 우리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의 국적이 어디였냐고 답하십시오.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세요. 쌍용차 노조가 자살특공대였는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세월호 농성장이 죽음의 구판이었는지 밝히십시오. 제주 4.3 민주항쟁이 좌익폭동이었는지 밝히십시오.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통계를 갖고서 밝히십시오. 박근혜 탄핵 잘못되었냐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냐고 밝히십시오. 이 모든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문수 후보자 공청회에서 김문수가 거침없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사과하지도 않고 맞다고 우기고 끝까지 버텼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문수. 김문수가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선친도 김건희의 선친도 일본 국적이었는지 밝혀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문수는 어제 일제의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아주 자신 있게 사과하지도 않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김문수가 무식한지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제국주의, 서양 제국주의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제국주의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합니다. 뭘 그 이전에도 식민지 지배는 있었죠.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 침략했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략했고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만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을 식민지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국가들은 영국의 국민이었습니까? 이 모든 국가들은 미국의 국민이었습니까? 이 모든 국가들은 일본의 국민이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이런 무식의 소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인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존립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이었고 일본의 국적이었다면 현재 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싸워왔고 그 국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저항했고 항전했고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일구어왔습니다. 고려시대 때 몽고가 왕조는 강하도록 피신했었죠. 그 임시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토가 몽고 제국에 의해서 유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국적이 몽고였습니까? 김문수 씨, 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선조도 일제 식민지 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국적은 일본이었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강제 노동을 했고 자발적으로 위안부를 했고 자발적으로 학병으로 지원해서 일본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일본 국민이라서요? 김문수 씨, 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다 일제시대 때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창씨를 개명하고 일본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일본의 쌀을 수출했습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학 농민군들, 동학 농민군들이 일본과 싸우고 일제와 싸우고 수많은 의병들이 싸우고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하고 중국 각지에서 시베리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든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과 싸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찬란하고 영예로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목숨을 던져가면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킨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국적은 일본 제국주의입니까? 우길기입니까? 김문수 씨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선친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민이었습니까? 김문수는 어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 있냐?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영국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럼 프랑스 국민들은 독일 국적입니까? 독일 국민이었습니까? 드골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뒤에 파리로 입성할 때 그리고 당시의 독일 부역자들 그리고 독일 지식인, 독일에 협력했던 지식인들 다 재판에 넘기고 특히 곡학 아세했던 지식인들은 감옥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합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옹호하는 이들은 무엇입니까? 침략군들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침략했다. 대마도를 침략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을 때 일본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에도 모자라서 국무위원까지 일본의 노동부 장관을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합법화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역시 한동훈입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3자 특검법 민주당이 알아서 해라.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수다. 역시 한동훈입니다. 새가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요.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그래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된 지 한 달 됐나요? 용산 눈치 보고 윤석열 눈치 보면서 다시는 난 살아야겠다. 난 생존해 나가야겠다. 대권 꿈도 꾸지 마십시오. 대권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렇게 되면 민생 여야 협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요만큼 좀 기대해 봤었어요. 그나마 다 사상 누각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많습니다. 윤석열 역대 지지율이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도 30.0%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나온 지지율입니다. 30%가 무너지게 되면은 ARS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따라서 이 ARS 조사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30.0%를 기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윤석열 지지층이, 적극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친일 행각, 매국 행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갤럽이라든가 아니면 MBS라든가 여론조사 끝에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30%가 무너진 지 꽤 됐습니다. MBS나 MBS 26.7%인가요? 여론조사 끝도 26%대, 갤럽도 지난주에 27%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에 소개를 많이 못 드렸는데요. 모닝 컨설턴트라는데 거기는 아직도 10%대입니다.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제 ARS 조사에서도 30%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 버티고 있으니까요. 윤석열은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협상하려고 하지도 않고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고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외교안보 국방 망치고 모든 걸 망치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동훈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여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3주 전에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필리버스터에서 계엄령을 얘기했던 박선원 의원을 저희들이 출연시켜서 현 정부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탄핵 시의 계엄령 문건과 문건도 이들이 봤을 것이다 라는 점을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회수도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선원 의원도 용기 있게 나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가 아니라요. 이 부분들이 공론화되면서 집회에도 얘기가 나갔고 급기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계엄령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조 최고위원도 현 정부가 계엄령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걱정된다. 이 비극을 막아야 된다. 왜냐고요? 계엄령이 검토되면 용산에 우리 대중들이 밀고 들어갔을 때 자위권을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80년에 광주 민중항쟁을 기억합니다. 전두환이가 87년 6월 항쟁에 일어났을 때 계엄령을 검토하죠. 그래서 전군의 지휘부들을 모아서 회의까지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지휘부가 계엄령을 반대하고 미국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전두환은 양보하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박근혜도 탄핵이 기각될 시에 대중항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조한천인가요? 그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해서 계엄령을 검토했고 그것이 문건으로 나중에 폭로가 됐습니다. 특히 방송장악. 그래서 방통위 위원장을 윤석열 정권은 양보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건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이 사람은 미국으로 또 도망갔다가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서요? 검찰에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얘기는 이렇게 몰리게 되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요만큼도 일도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고 아직도 살아있는 민주당의 수박들을 건드리면서 반 이재명파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과 결탁해서 내각제 개헌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카드들이 먹혀들지 않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뻔합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 재판에 재판정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그 많은 우혹들, 행각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이들과 같이 붙어먹었던 범죄 카르텔의 모든 행각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 나라가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그 죄를 이우치면 조금 덜어질 수 있죠. 그리고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고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만큼 달라질 수도 있고 국민의 분노를 요만큼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과 붙겠다. 한번 해보자. 우리는 군과 경찰과 행정권력을 갖고 있다. 이를 까불어 봐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 개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실이고 공론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추암고 인맥을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김영현 처장, 윤석열의 마지막 라스트 히든카드라고 하는 김영현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방첩사 사령관, 행안부 장관 다 추암고 인맥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육사 출신들로 수도권 지휘부를 배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계엄을 준비하는 하나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들은 계엄을 발표하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마 작전을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다 건거하겠죠. 과반을 못 채우게 할 것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 굳게 먹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들이 역사를 되돌리고 나라를 후퇴시키는 이 계엄령은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각오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민주당과 국회에서 분명히 저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요. 어느 의원이 독도 이면 합의서를 잊지 않냐 이런 얘기를 쓱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아, 운영위원회 어제 보셨어요, 여러분? 와, 아주 대단하대요. 대통령실에 있으신 분들, 안보실장, 뭐 비서실장, 또 누굽니까? 안보실 1차장. 아주 딱 우리는 말이야 권력을 갖고 있어. 우리는 군대와 경찰과 검찰을 장악하고 있어. 니네 민주당 의원들 뭐 여기서 떠들어 봐야 니네들 우리가 비리 부정부패 또 조작해갖고 집어넣으면 끝이야. 어제 양문석 의원도 그냥 그 누굽니까 신원식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이요 국방부 장관 할 때하고 대통령실 안보실장 할 때하고 폼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뭐 국가안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잘났더라고요. 양문석 의원이 화가 나왔고 흥분한 것도 있었는데 그 외에도 아주 이들이 지네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천년 만년 갈 줄 아는 모양이죠. 뭐 계엄령이라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할 거라고 확신하는 확신범들 같습니다. 아 보다가 아주 기분 나빴는데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네. 독도 이면 합의선이냐. 근데 이걸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신원식 장관하고 일본의 국방상하고 그리고 미국 관련자하고 같이 한미일 안보협력 각서를 쓴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비밀 각서예요. 이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개하면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지금 네 가지의 관철 사항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제징용 문제죠. 그거 관철했죠. 윤석열 일본 날라가고 대법원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한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위안부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뭐 조용하잖아요, 그냥. 네,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이건 박근혜 때 해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지금 8차까지 방류했다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세금 예산 갖고서 홍보까지 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 가지 딱 해결했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네 가지인데, 강제징용, 위안부, 그 다음에 후쿠시마. 또 하나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독도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이제 9월 초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더 높은 단계로 한일 관계가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쯤 가서 독도 문제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마지막 임무가 부여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죠. 독도는 일본 입장에 봤을 때 아주 전략적 요충지죠. 동해를 지배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독도를 손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패권 국가로서 과거의 전범 국가로서의, 과거의 천황 국가로서의 영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꼭 손에 넣어야 되는데 잘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린 건지, 일본이 대선 때 도와줬는지, 뭐 대선 때 자금을 대줬다.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아, 독도에 이면 합의설이 있나? 카스라테프트 조약 같은, 그럼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지금 일본의 네 가지 관철사항 제가 말씀드린 남은 게 독도라는 거고요.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독도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국역에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습니다. 전쟁 기념관에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습니다. 영토 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신원 시기가 국방부 장관 할때군 장병의 정신 교육 교재를 넣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뺐습니다. 외교부 자료에는, 외교부 사이트에는 독도가 제외 공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제외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다른 국가의 땅이죠. 네, 대단합니다. 행안부의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가 나왔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게 다 실수인가요? 누군가 기획하고 하나하나 간도 던져보고 맛도 보고 KBS에서 김이가요가 8월 15일 광복절에 0시에 연주된 게 그게 KBS 잘못입니까? KBS PD가 잘못한 거예요? 네. 하나하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하나하나 독도 지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가 뭘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독도 방어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기획되고 계획된 거 아니냐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 문제를 진상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종찬 회장이 밀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밀정,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송병준입니다. 일진의 회장 송병준. 나라 팔아먹은 사람. 친일 매국노 1호. 창씨개명 제일 처음 한 1호 송병준. 네. 일본에서 파견된 밀정입니다. 이 사람은 1904년도에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와서 일진회를 이용구라는 사람과 같이 조직을 해서 한일합방을 주장하고 또 일본 보호국을 자청하는 선언서도 냈습니다. 한일합방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확하게
1번 밀정인 것입니다. 이 대단히 일본에서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925년 갑자기 이 사람은 사망합니다.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본의 황제가 일왕이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송병준을 참배했다 그럽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었냐면 송병준이가 이완영 총리 대신을 일본에 천거해서 이완영이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기는 내무 대신했죠. 네.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러한 송병준이를 후세의 역사가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노예, 외인 창기다. 나라를 망하게 한 도적, 망국적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망국대부다라고 불렀습니다. 외인 창기, 망국적, 망국대부. 또 송병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부귀영화를 물론 누렸죠. 병탄 이후에 중추원 고문을 했지만 전국에 송병준 땅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토지도 강탈한 것이죠. 재산을 강탈하고. 그래서 이 1925년에 송병준이 사망한 이후에도 아들 송중원도 일본에 자기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땅이 많았으면 해방 이후에 2000년인가요? 그때 후손들이 송병준의 땅이 이제 나중에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너무너무 일본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다 환수하는데 그 토지 반환 수송을 낼 정도였습니다. 전국의 토지에 지나가다가 뭐 던지면 송병준 땅이다 그런 말이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밀정은 뭐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겁니다. 부입니다. 지금도 밀정 노릇한 놈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를 받아먹고 이권을 챙기거나 블랙머니를 취할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법칙인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갖고 합니다. 거기에는 권력도 있지만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역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나라가 일본 제국한테 넘어가던 그 시국과 지금이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이종찬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고 광복회 회장도 밀정이 대통령실에 우글우글 거린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제2의 송병준일까요? 여러분 알아봐쳐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채팅방에 누가 제2의 송병준 역할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짐작해봅시다. 추정해봅시다. 그게 참 어려워요. 왜? 밀정은 내가 밀정이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나 밝혀지기 때문에. 스파이가 나 스파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간첩이나 간첩이다 얘기 안 합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서 너 그걸 밝혀내기 전에는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정은 오랫동안, 송병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길을 들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딱 들어와서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정부의 핵심을 장악합니다. 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서미아 의원이라는 사람이 김태호 차장한테 당신 밀정이라고 부르는데 맞죠? 제가 오늘 김태호 차장을 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호가 난 밀정 아니야! 딱 얘기했습니다. 밀정 아니길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진짜 밀정인지 아닌지 자기 밀정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읍시다. 밀정 아니라고. 한번 제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그 부친도 대검 중앙인가 중앙수사 검사 출신인데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아니 뭐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야. 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공했어? 그럼 일본으로 가지. 왜 한국에 와서 대통령실에 지금 핵심 요직에 앉아있나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김태현은 그 다음에 서강대학이고 대학에서 재직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 지원 역할 이런 논문을 다수 썼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때부터 말이죠. 이 40대 젊었을 때부터 민주동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2009년도에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야, 한국의 뭐 백범 김구재단 이런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라는 일본 재단으로부터 당신 김태호는 차세대 지도자야.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김태호가.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7월 지소미아 체결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 이게 밀실협약, 이명박 대죠. 이게 드러나면서 사퇴합니다.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김태호가 대통령실에서 나간 다음에 이명박이 정신 차린 모양이에요. 독도도 방문하고 막 그래요. 자유로워진 거죠. 뭔가 좀 이게 좀 얼개가 여러분 잡혀지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이명박 시대에 대통령실에 갔는지.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8월 3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얻을 혜택이라는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사과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까? 최근에 얘기한 뭡니까? 중앙 일본의 마음, 중일마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4개월 뒤에 2015년 12월 박근혜가 한일 위안부 협정에 서명합니다. 뭐 좀 한 건 했어요. 2017년 9월 3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주장합니다. 이건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공격이 있을 때 상륙하는 겁니다. 과거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을 핑계삼아서 강화도에 들어와서 인천 앞바다에 상륙해서 경복궁을 점령하죠. 남산에다가 외병 포병 부대 설치합니다. 이들이. 이게 한일 군수 지원 협정입니다. 이건 체결하지 못했죠. 아직 지소미아만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임명됩니다. 그 전에 이 비밀 유권 유출권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죠. 근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안보실 1차장의 김태호를 임명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왜 임명했을까요? 김태호가 밀정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또 밀정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김태호 차장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윤석열이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강제징용, 그거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한일 간에 이렇게 한국 기업하고 해결해야 된다. 한국의 대법원 판례도 뒤집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때 위안부 문제, 이번에는 강제징용 문제, 일본이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대통령 오히려 정부에서 홍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세 건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네. 독도죠. 뭐 김태우가 했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권력 핵심부에 있으니까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안보실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뉴스 코멘터리 송병준과 김태호를 제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나왔던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얘기는 간단하게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거 언론에서 워낙 많이 보도해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땐 별거 아닌데 영향력도 별로 없고 영향 가치도 없는데 뭐 중앙일보니 사방 언론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마구 써댑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이재명 대표 일기 때그 누굽니까? 그 사람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사람들. 언론에서 한마디만 하면 어디 뭐 뉴스쇼니 뭐 나가서 한마디 떠들면 언론에서 써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85% 득표율로 연임한 것에 대해서 크게 국민적 감동을 주지 못했다. 김부겸 전 총리 뭐 감동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한 거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해설은 안 하겠습니다.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다 강성 지지층이에요. 다 개딸들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이런 발언. 이거를 웬만한 언론에서 다 받았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김부겸 부총리가 전 총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 김부겸 전 총리를 따르는 국회의원이라도 있습니까? 김부겸 계보가 있습니까? 당원들이 지지합니까? 하여튼 그때 써댑니다. 또 박강원,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박용진, 강병원 다 익숙한 이름이에요. 신동근, 윤영찬, 김철민 등이 공천에서 낙선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죠. 초일회라는 걸 조직했다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자문위원장에 전해철 전 위원장 임명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병헌 등 새로운 미래 지도부 50여 명이 오늘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양산에 방문합니다. 이낙연 자신은 정계 은퇴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런 뉴스가 새로운 미래가 양산 가는 게뭐 대단한 일이에요? 새로운 미래가 의석수가 한 명, 세종에서 운 좋게 됐잖아요. 김종민. 김종민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다 그러던데. 별로 중요한 뉴스도 아닌데 이렇게 써댑니다. 이재명 대표의 10월 선거법 선거. 그럼 이재명은 끝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 분열하면 안 된다.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된다. 단일 대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작을 펴는 거죠. 이들은 자기네들이 움직임은 언론에서 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흘리겠죠. 또 언론사 데스크들하고 친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대중에 입각해서 정치하지 않고 정치 엘리트주의끼리, 개복끼리 뭉쳐서 밥 먹고 술 먹고 골프 치고 하면서 정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미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정치를 입김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국회에서 열심히 싸웁니까?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담보 삼아서 이러한 짓거리를 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국정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잘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국정원 직원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성 여기자를 성희롱 대상으로 올려놓고 히히덕거리면서 성희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주일 전인가 이미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측과 조선일보 측에서는 별다른 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길래 국정원의 간부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되게 오래된 사이인가 보죠. 이건 가까울 수가 없는 사이 아닙니까? 네. 무슨 정보로 서로 교류했습니까?
무슨 밀담을 나눴습니까? 거기에 성희롱 밀담까지 합니까? 한심합니다, 정말. 네. 정보사, 국군 정보사령부의 1급 정보기관이죠. 사실상 무너져버렸다. 붕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군 블랙요원, 휴민트들이죠. 이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정보사 내부 조직과 임무, 작전계획, 내부 정세 판단 등약 30건의 기밀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을 7년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군 정보사에서. 이제야 잡은 겁니다. 이건 간첩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중국에 넘어갔으면 북한에까지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그러지만 국정원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북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의 최고 정보 기관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건 박정희 때부터 시작한 건데 완전히 박정희의 후손인 전두환 이후에 윤석열이가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언론에 났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과 한동훈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의 본질이 뭐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힘겨루기다.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미래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충돌하는 거다. 뭐 그런 사례는 항상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요, 충돌도 그냥 충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의 심리, 윤석열의 캐릭터는 자기한테 도전하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도발까지 한다. 그럼 아주 아웃이에요. 한동훈은 뭐 깔짝깔짝거렸는데 제대로 도전한 것도 없죠. 그런데 한동훈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3자 특검법 얘기하고 뭐 김건희 검찰 수사 얘기하고 의료 대란 문제도 그 증언을 유예해야 한다. 자기한테 도전한다고 보는 거죠. 밟아버려.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만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보여주기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는 어깨 툭툭 치면서 한번 도전했을 때 180도 인상가요 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까불지 않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이고요. 근데 이제는 당대표 딱 지가 60% 이상 뽑히니까 이제는 나는 윤석열과 차별화야. 나는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은 말이야 내손 아래 있어. 윤석열이 그걸 딱 감지한 거죠. 그래, 얘는 크기 전에 밟아버려야 된다. 도전, 나한테 도전해 감히? 네,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한동훈은 겁먹고 이 거대한 바위 앞에 겁먹고서 잘알거 아니에요, 그 성과를? 네. 정면으로 치받지 못하고 언론에 그것도 기사 흘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대표로는 성과를 좀 내야 될거 아니에요? 호기잖아요. 난 다르다. 자기가 다르다 그래서 대표 뽑혔으니까. 그런데 제3자 특검 뭐 하겠다. 김건희 수사 뭐 하겠다 그래. 난리가 난 거죠. 너 까불어? 야, 너 옛날 내 밑에서 뭐 했는데? 어? 나한테 덤벼? 그러니까 도전하지도 못하고 한동훈은 언론에다가 살살 흘립니다. 간보기 하는 거죠. 형님,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팍팍 누르니까 아, 그럼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3자 특검법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요. 예. 김건희 검찰 수사 잘된 거예요. 네. 그리고 한동훈은 여론과 조중동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지침이 뭐가 나오는지 이제 궁금한 모양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더이상 대통령실에서 나온 멘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폭발 직전이다. 누가요? 윤석열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대통령 영린을 건드려. 아니 국민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뭐 자기 대통령 영린을 건드렸대요. 참다. 목을 베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고서 하려고 그러나요? 오늘 10시인가? 뭐 하여튼 기자회견을 한대요. 잘 수습하세요. 갈등이 있으니까 잘하세요. 이러고만 있습니다. 네.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카드입니다. 전번에 만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죠? 그래서 9월 초에 만난다 그럽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훈의 실력과 태도를 봤을 때 살짝 건드려보고 이렇게 건드려보고 깨갱하고 그러다 말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이 잔머리가 아주 능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자기 입지를 올려가겠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분위기고 대통령실에서는 너 밟아버려. 오늘 기자회견 한다 그럽니다. 윤석열. 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한다 그러는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의료 증원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럽니다. 2,000명. 네.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오늘 기자회견 뭐 하는지 여러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뻔뻔스럽게 거짓말만 사기만 늘어놓고 한 사람 좀 화장을 좀 벗겨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그런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안 들으셨겠지만 듣지 않으셨겠지만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할 말은 좀 합시다. 오늘 유영화가 네 살면서 처음 보는 국회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살면서 진짜 당시 같은 대통령 처음 봐 이 말 생각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이런 국회는 자기가 처음 경험한대요. 네, 검사 생활만 하다가 국회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나요? 네, 영수회담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별 핑계를 다 대요. 국회 지금 잘 정상화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양당 대표가 회동합니다. 네, 그리고 엊그저께 22대 국회 열려서 처음으로 민생 법안이 3건인가 4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잘 열리고 있고요. 본회의도 잘 되고 있고요. 특검법도 잘 처리되고 있고요. 네. 야당이 192석이지만 전혀 뭐 횡포나 입법 독재 같은 거 안 하고 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하고 국회의장도 잘 하고 있어요. 정상화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나 좀 정상화시키십시오. 또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말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한 사람 바로 당신이야. 당신 집단이야. 이런 생각 안 나셨어요? 그러면서 간첩활동 얘기했습니다. 정보사 팀장이 간첩질을 7년 동안 했다는 거 모르세요? 우리 정보 다 넘겼잖아요. 간첩은 당신이 군 통수권자로 있는 국군의 정보사에서 일어났어요. 국가 기밀을 유출, 이것도 정보사. 그리고 지금 당신 밑에 서 있는 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 기밀 유출해서 유죄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사면시켜줬지만.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8.15 통일 독트린 했을 때 그 1965년도에 김일성이가 조국혁명 역량 강화라고 한 연설과 더 유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베껴 썼다고 박선원 의원이 주장했어요. 누가 북한 추종 세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 친일 부역 세력. 이종찬 회장이 밀정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김문수 장관 어제 임명하셨던데 독립기념관장, 기타 등등 다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하고 일제 때 일본 국적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정권 집단 내에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가르쳐드려야 되네? 또 가르쳐드려야 돼? 아우 입이 아프네 정말. 의료 현장 많이 가봤다 그랬습니다. 언제 갔나요 도대체? 네, 언제 갔어요? 미치겠다 정말. 의료 현장 언제 가봤어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뒤져봤더니 JTBC인가요? 대통령 일정은 다 공식 일정입니다 여러분. 네. 뒤져봤더니 5개월 동안 의료 현장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의료 현장 자리 답은 현장에 있다. 의료 현장 자리에 갔답니다. 네, 참. 아, 대단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이 착각인가요? 신념인가요? 도대체. 나는 의료 현장 가봤다. 니네들은 의료 현장도 가보지 않고 지금 응급실이 뺑뺑이 돌고 난리 나간다 한다. 참.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비상 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아니 그 얘기도 못 들어요? 보고도 안 받아요? 뺑뺑이 돌다가 어르신들 응급실 못 찾아갔고, 그만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 못 듣습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 119에 제2송 건수, 제2송 다시 이송한 건수가 2,645건인데 그 중에 40%가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실입니다. 응? 왜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느냐? 증원, 의대 정원을 안 해서 그렇대요. 근데 의대 정원 올해부터 한다 그러는데 의사들 그 전공이 레지던트 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아 그럼 10년 뒤에는 응급실에 의사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지금 없는 거는 의사들이 다 진료를 거부하고 전공인들이 레지던트들이 지금 다 사퇴 써서 그런 거 이거 기사도 안 봐요 도대체? 나 진짜 의대 증원이 안 돼서 뺑뺑이가 있다는 겁니다. 진료 볼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술과 진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현실 모릅니까? 의료 대란이고 추석이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병원을 다 쉬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추석 때 병원 응급실 가면은 수가가 90%는 넘는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지도 말란 얘기죠. 의대 증원 완강히 거부한 사람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당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의사들인데 의사 집단인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2번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몰라요 잘? 추석 연휴 때 응급실을 못 찾아서 국민들이 진짜 엄청난 악화된 상황을 맞이해야 그때도 인정 안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인정 안 할 겁니다. 또 기가 막힌 사실은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뭐 대통령실 경제는 좋겠죠. 관저에 사우나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먹을 거 많고 그 우리가 진짜 열심히 벌어서 우리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갖다 바치니까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맛있는 거 드시겠죠. 네. 폭탄 주스 드실 때 안주도 아주 많으시겠죠. 대통령 월급 나오면 적금, 예금도 드시겠죠. 네. 우리 국민들은 빚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위기에 처했고요. 가장 큰 액수 아닙니까?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하향 전망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실질 임금도 지난해보다 0.4% 줄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근로소득의 8.3% 증가했고 소득 하위 20%는 7.5%가 감소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이런 세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수는 붕괴 직전입니다. 15년째 소비자 판매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바닥이고 물가는 오르고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잘 먹고 잘 사고 있으니까 자기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호식호식하는 사람들. 돈 걱정 없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법인카드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경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게 대통령입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8월에 기업 심리지수 92.5입니다. 100 이하로 떨어져 있고 두 달째 하락폭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0.3%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도 불확실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는 171%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오이도 99% 올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24시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요. 네. 나가서 한번 외식 한번 해보세요. 아, 윤석열은 외식할 이유가 없겠죠. 다 우리 돈 갖고 밥 먹고 있으니까. 얼마인지 지금. 왜 젊은 직장인들이 24시 편의점 가서 뭐 그 편의점에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가서 그 도시락을 사 먹고 어? 김밥 한 줄을 사고 왜 그러는지 이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사람이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이도경 뭐 하여튼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도 정말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절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아 이제 발뺌까지 합니다. 난 친일파가 아니라 그러는 거죠. 누가 시켰겠지. 어? 김태호가 시켰나? 대통령 각하. 절대로 뉴라이트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답하십시오. 응?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안 쳤어요? 독립기념관장에 안 치고 노동부 장관에 안 치고 다 갖다 안 쳤어요? 어, 이렇게 무식해요. 뭐 인사에서 올라와서 제일 순위로 올라와서 안 쳤대요. 아니 대통령이 장관 안 치는데 그 사람의 역사관이 뭔지 세계관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안 쳐요? 난 뉴라이트를 모른다. 나는 친일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절 믿어주세요. 저는 친일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일제 때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화나는 게 최상병 사건 청문회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드러났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당신들의 부하들 앵무새 마냥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국가안보상 얘기할 수 없었다. 다 드러났습니까? 어? 경북경찰청 발표 있었을 때 유족들이 이의 신청한 거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네. 하여튼 이종호, 삼부턱원, 김건희 이 권력 세력들, 추악성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범법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드러났어요. 뭐가 안 드러났느냐. 법치국가에서 범법행위를 한 그 조항이, 그 내용이 정확히 안 드러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검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실체 없는 거 드러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배 두드리지 마세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국민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